네, 안녕하세요. 백타환입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수학은 지난주에 얼추 끝났는데요. 이제 수학이 끝나자마자 감기 몸살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마을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 왔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간단한 상담하고, 약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좀 심하지 않으면 주로 보건소를 찾고요. 이렇게 약 한번 짓고 할때 900원이에요. 900원. 900원 저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뭐 저는 빨리 또 진료를 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건소로 오면 5분 안에 끝나는데 뭐 시내 나가서 병원 가면 뭐 30분도 기다리고 1시간도 기다리고 왕복 한두 시간 걸리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약 먹어서 될것 같다 하면 이렇게 주로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먹고 빨리 나와서 또일 열심히 해야죠. 걸음 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백탄입니다. 어제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약을 먹고 좀푹 쉬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돌아왔죠? 지금 9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요즘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드디어 배 수확은 끝났습니다. 한 달가량 걸린 것 같아요. 네,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배 수확만 하는 게 아니고 선별하고 옮기고 뭐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렸죠. 네. 이제 4차 수확한 거 아직 선별 중에 있고요. 이제 김장철에는 배가 조금 나가요. 그래서 김장철 준비하려면 미리 이제 선별하는 거에 이제 열어보고 이제 상품이 될 거, 뭐 알뜰배가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고 요즘에 매일 로컬푸드에 또 나가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확이 끝나서 조금은 여유롭긴 한데 이제 수확이 끝나면 이제 나무들도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거름을 해야죠. 네, 거름 지금 현재 올해 지금 300포는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봄에 들어온 거 하고 올해 들어온 거 이제 섞어가지고 밭에다 복숭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제 거름을 하고 조금 전정을 이제 해야 돼요. 전정도 해야 하고 뭐 이것저것 가을에 준비해야 될게 많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복숭아 나무 지난번에 어느 정도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저기 보시면 나무가 상태가 안 좋은 나무는 저렇게 미리 패놨고요. 이 나무도 지금 수확을 거의 못했어요. 올해 복숭아 나무도 패야 되고 이제 곧 잎이 다질 거고요. 배는 이제 노랗게 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중순 안에 이제 낙엽이 다질것 같습니다. 거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올해 착화를 많이 해가지고 나무가 무리를 했으니까 거름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내년 착과는 이제 올해 반절 수준이 될것 같아요. 반절까지는 아니고 올해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평년 수준으로 착과를 할 거예요. 올해는 수정도 잘 되고 해서 착과를 많이 시켰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접과할 때좀 부지런히 해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는 복숭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내년 착과량을 줄일 예정입니다. 제가 올해 해보니까 일손도 많이 들고 인건비만큼의 그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착과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정도 들어가야 되고 내년에 적과할 때도 좀 많이 욕심 안 부리고 제거를 한 다음에 키울 계획입니다. 이렇게 수확이 끝나면 내년 농사를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바로바로 짜야겠습니다. 지금 짜고 있고요. 이제 영상도 좀 찍어보고요. 하겠습니다. 편집도 하고 그러려고요. 이상 팩트 한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제 새로운 영상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팩트 한이었습니다.